김치는 한국에서 먹을 때 맛있고 버블티는 대만에서 먹을 때 맛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맛있어, 맛있는데 딸기 우유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알로에포 되게 맛있어요. 진짜? 네. 저는 별로 안 좋아. 좋아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 있어. 하오 사진, 오늘 환영 딸기 우유 씨. 하. 다들 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다들 하오. 일단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중국어로. 大家好，我是李东烈。大家好，我是追求我们，谢谢。大家好，我是李焕熙。 辛苦了。 시작도 안 되는데. 5월 달에 대만 팬미팅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초대 상황은 어떠세요? 대만은? 되게 깨끗하고 사람. 진짜요? 네. 대만 깨끗해요. 아, 여기 깨끗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도 깨끗한데 밖에도 깨끗해요. 네. 야시장도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식은 뭐 먹었어요? 지파이. 무조건이지. 지파이 고기 들어가 있는 튀김 만두? 오잡. 오. 곱창국수?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버블티. 버블티. 조금 먹어봤어요 어제. 조금요? 그 공차, 공차. 네. 알아요. 공차 원래 대만 거예요. 대만 브랜드예요. 아 진짜요? 네. 그 공차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되게 유명해요. 맞아요. 그 한국의 입맛은 되게 딱 맞는 것 같긴 해요. 아. 네. 한국에 갔을 때 공차 먹었어요. 너무 달아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대만 음료수 브랜드 네 가지가 있어요. 대만 느낌인 맛이신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오, 먹어 마셔보고 싶어요. 네, 그냥 체험은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없어요. 두 분은 뮤지컬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총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네 가지나요? 네, 상황이 있어요? 네 개요? 네, 네. 첫 번째는 브랜드 이름은 우슬란. 우슬란. 상황은 接到电话通知面试通过很开心的跟朋友出去喝饮料庆祝 주연 누구예요? 주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아, 이거 먼저, 너가 먼저 해. 아, 여보세요? 이완희 씨 맞으세요? 아, 네, 저 이완희 맞습니다. 그 삼성인데요, 여기가. 에? 이완희 씨. 네. 그 인턴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저요? 네. 저 합격이에요? 네, 합격이요. 아, 감사합니다. 대신 그 월급은 없는데 일단은 나오셔야 돼요. 저... 합격입니다. 아, 네네네. 뭐든 합격이면 좋은 거죠. 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당장 나오세요. 아, 네네. 네. 아, 다행이다. 아, 오늘 기분 좋으니까 버블티를 꼭 마셔야겠다. 아, 마침 버블티를 샀네. 표정 왜 이래요? 제가 잇몸이 시려서. 맞아요. 아파요. 진짜 이가 아파요. 맛이 엄청 맛있어요. 꿀도 들어가 있는데요? 되게 맛 되게 맛있는데 이빨이 너무 싫어. 맛있는데? 오 맛있다 했잖아. 근데 좋은 거다 단데? 이게 밑에 부분에 꿀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근데 조금 위에 부분을 마시면요. 네. 조금 씁쓸한 맛이 나요. 한국에 먹는 거랑 똑같은데? 아니죠. 대만 밀크티는요. 똑같은 게 아니라. 대만 버블티는요. 그렇지. 압도적이에요. 퀄리티가 맞아요. 맞아요. 자존심이에요. 대한민국 김치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맞아, 맞아. 김치는 한국에서 먹을 때 맛있고 버블티는 대만에서 먹을 때 맛있습니다. 第二个饮料呢是可不可熟成红茶的胭脂红茶。第一次约会非常紧张，不知道跟对方聊什么，边喝饮料边消除紧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제가 이런 소개팅은 처음이라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잘 모르겠는데 그게 메인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말이 원래 이렇게 없어요?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아, 긴장하셨구나. 제가 긴장 푸는 건 뭐라 해야 될까요? 뭔데요? 하셨어, 하셨어! 하셨어, 하셨어! 하셨어!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아, 센스가 좋으신 분이네. 이거 되게 유명한 리치 아이스티라는 건데요. 한번 긴장도 풀 겸 간파 한번 할까요? 옷 따라! 옷 따라! 잠깐만요, 거의 환희 씨만 용이야. 이거 환희 특집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맛있어요. 신기한 맛이에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이스티 같은데 아이스티는 달잖아요. 어, 근데 이건 막 달진 않은데 향이 맞아 이렇게 맵더라고. 맛있어. 사이도 안 칠 것 같아요. 어, 사이는 많이 줘요. 네. T예요? MBTI 뭐예요? INTP예요. 아, T네요. T예요? T 맞아. 두 분은? 저는 INFP요. INFP. ENFP요. 어? 다 F예요. 네. 드라마 보는 거 아, 저는 울면서 봐요. 저 진짜... 왜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T인데요? 好，第三个呢，饮料是米克下的培香决明大麦。分手五天了，依然想念着对方，只能寂寞的跟饮料共处。 피부는 달래기 위해서 술 마셔야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안 돼요. 내 삼성 가야 돼. 전 태어나서 기분 달래라고 보리차 마시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잘 지낼까? 민호. 그중 잘 지낼까? 나 보고 싶다. 벌써 다른 남자 만나고 있을까요? 너 티야? 응. 어, 잘 지내겠지? 벌써 날 잊었을까? 연아 먹자. 오따라. 오따라. 너희도 술 탔지? 어. 고맙다. 아 못하겠어. 아니 너무 웃긴 게 너무 웃긴 게 생각나는 거야. 계속 머릿속으로. 술 마시고 싶은데 나 내일 삼성 가야 되니까. 나 내일 삼성 가야 되니까. 아 근데 진짜 이거 그냥 집에서 물을 저희는 이렇게 먹거든요. 맞아요. 가정집에서 부모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냥 물. 그냥 물. 이거 오늘 좋아해就是这个对他们来说真的还好哎 아니 맛있어요. 아니 맛있어요. 표정은 아예 달라요. 형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해드릴게요. 이건요 맛있는 물. 물. 재밌는 음료. This is very cute. 第四个饮料是清新福泉的，这个饮料叫做隐藏版，波布尔多伊古。 어, 좋아요 그럼. 네, 꿀도 있고 우유도 있고. 알로에파 되게 맛있어요. 진짜? 네. 저는 별로 안 좋아. 좋아하시는 게 있으세요? 出国玩鸡同鸭讲，跟路人问路，最后成功找到路，被路人请喝饮料。 라라바라야 그야, 따다 따베 원원. 따라오라는 사람이야. 타이베이 101. 타이베이 101? 아. 타이베이 성? 아. 타워. 타이베이야. 오, 타워. 비비 바비바. 어. Go straight. 아, 야. 두 개 더. 어. 라야. 타이베이. 타이베이? Yeah. No, 타이베이. 타이베이. No, tower. No. More big. 아, 오케이. 뭔지 모르겠어. 밀크티보다 달아요. 애가 맛있어요. 언니 맛있어요. 순이. 저부터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셨을 때 평상시에 사 먹을 것 같은 거는 얘를 가장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 달달한 게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거 먹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 중이다. 그랬더니 이거 마실 것 같고요. 얘는 제가 삼성도 먹지 않는 거 같고. 삼성이. 그냥 편안하게 먹으실 것 같아요. 그냥. 어, 맞아요. 순이. 저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밀크티인데 밀크티 같지가 않아요. 리치 이거는 약간 상큼해. 뭐지? 향이 돈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 되게 상큼해. 약간 그 향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 다음 이거. 이거는 맛있어요. 下一个 환제 다음 코너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뮤지컬 Q&A. 두 사람 다 뮤지컬 처음 도전하셨잖아요. 맞아요. 소식 들었을 때 어때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 이제 뮤지컬을 하자고 했었을 때 안 해본 거니까 그리고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아 해보고 싶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전 드디어 이제 아 이제 내가 날아다닐 곳이 생겼구나. 사실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碰过最困难的事情 얘기를 하고
다 상대방이 이제 대사를 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상대방 감정 같은 신이 있으면 그게 제가 움직이면 분위기를 깨니까 그 자세에 가만히 있는 게 힘들었어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얘도 어려운데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얘도 어려운데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있어요 그냥. 저희 뮤지컬을 보시면 이 자세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생각보다 이 자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참는 참아요. 네, 그것도 어려웠고 저는 사실 자신감이 제일 어려웠어요. 관객들이 안 계신 그냥 선배님들이 계신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잘하는 선배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지금은 되게 잘해요 두 분이 다. 아, 더 해야죠. 네, 그렇죠. 아직 많이 부족하죠. 두 분 역할 캐릭터 이름은 김은수. 환희 버전의 약간 강아지? 네, 강아지 같은. 근데 도현 씨의 약간 좀 내성적인. 맞아요. 원래 이게 맞아요. 네, 원래는 이게 맞아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남자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좀 멋있어야 되는 자리고. 환희는 환희만의 은수를 네, 만들었어요. 뮤지컬에서 노래하는 방식과 아이돌은 달라요? 이 뮤지컬은 그렇게 막 크게 다르진 않는데 다르긴 달라요. 끄듬 처리 하나도 잘못하면 이게 다 들키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뮤지컬 곡을 할 때 처음 두 곡을 하는데 그때는요 약간 말하듯이 노래를 더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부르면 진짜 쓰러지지 않아도 잠들 수 있는 이것도 그냥 말하듯이 불러지네. 조금 더 그냥 말하듯이 불러요. 약간 진짜 쓰러지지 않아도 잠들 수 있는 와우! 되게 달라요. 제 파트는 있어요? 사장님이랑 다 나가고 저 혼자 몰래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 노래가 그냥 그런 감성적인 가사랑 그게 좋아요. 은수의 상황에서는 자기의 노래를 첫 번째로 확 보여주는 신이니까 그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최애는요 채은 씨. 응? 그거 알아요? 지금 되게 예뻐요. 이게 되게 좋아해요. 이거 좋아요?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맨날 어떻게 할지 고민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되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채은 씨 그거 알아요? 지금 되게 예뻐요. 이렇게 될 수 있고 채은 씨 그거 알아요? 지금 되게 예뻐요.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뮤지컬을 도전하고 싶어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냥 어떤 뮤지컬이든 다른 느낌의 뮤지컬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극으로도 해보고 싶고 막상 볼륨업도 진짜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냥 기회가 온다면 어떤 거든 다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괜찮아요. 만약에 오늘 역할은 되게 내성적인 역할이면 어떡해요? 저도 내성적인 역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근데 내성적일 때 안돼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성적인 역할 하려면 이렇게만 아마 손을 그냥 묶어놓고 하는 게 낫잖아. 너 해양성 역할 해봐. 지금 하고 있잖아. 볼륨 없네. 너 내 거 보면 너랑 나랑 맛이 잘 몰라. 완전 외향적인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외향의 뜻을 몰라? 너 딱 나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외향이고 내향 보여줄게. 맞아 정확해요. 너 이러고 있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외향과 내향의 차이라는 뜻이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네, 너무 재밌어요. 아, 저도 네, 맞아요. 근데, 맛있었어요 이것도. 네. 오늘 소감은 어떠세요? 오늘 아시님과 이렇게 그냥 뭔가 되게 수다 떠는? 약간 되게 재밌는 시간 보내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 친구들을 많이 마실 수 있어서 역시 대만의 버블티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편하고 재밌었고요. 이 버블티가 밀크티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맛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경험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님 짱! 짱! 대만 팬분들에게 한마디. 저희가 대만을 이렇게 자주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계속 멋있고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또 대만에 다시 오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까 저 광인이한테 되게 ENFP 같아서 집중 안 돼요. 얘기하다가 뒤에 카메라가 있어요. 뭐 카메라요? 너무 잘 알고 너무 맞는 말이 이렇게 훅 들어오신 분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리액션 해야지 순간 당황해 지금. 그렇지. 좋은 거예요. 혹시 하루 동안 있으면 힘들어요. 저희 둘 옛날에 모기 가지고 재밌게 놀았었어요. 진짜 그치? 아니? 유튜브에 치면 모기 죽이는 음파 소리라고 있어요. 알아요? 그거 재밌어요? 그거 틀어놓고 이렇게. 티야 진짜 티야 이해 안 돼요. 저기 사람이랑 대화 못할 것 같아요. 여기도 티야. 저 MC 바꿔주세요.